다음으로 드림위버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드림위버를 실행하고 처음 나타나는 창에서 Create New HTML 버튼을 클릭하여 새 창을 엽니다. 파일, 세이브 메뉴를 클릭하여 작업 폴더에 index.html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컴먼의 테이블 메뉴를 클릭합니다. 테이블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라우는 1, 컬럼스 3, 위드는 870픽셀, 나머지는 각각 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화면 여백을 없애기에 Ctrl J를 눌러 페이지 프로퍼티스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레프트 마진 0, 라이트 마진 0, 탑 마진 0, 버튼 마진을 0으로 각각 설정하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샵 A, B, E, 6, E, C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화면 상단에 타이틀은 독도 탐방으로 입력하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삽입된 테이블의 얼라인을 센터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된 테이블의 첫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W135로 설정합니다. 인서트에 이미지스 이미지 메뉴를 클릭하여 포토샵에서 제작한 메뉴 01.jpg를 찾아 삽입합니다. 두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W604로 설정한 후 한 번에 테이블 메뉴를 클릭합니다. 라우 1, 컬럼스 6, 위드는 100%, 나머지는 각각 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삽입한 테이블 후 첫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W104로 입력합니다. 이미지스 롤 오버 이미지 메뉴를 클릭하여 인서트 롤 오버 이미지 메뉴 대화 상자가 뜨면 오리지널 이미지는 메뉴 02.jpg, 롤 오버 이미지는 메뉴 오버 02.jpg를 찾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W94로 설정한 후 롤 오버 이미지 메뉴를 클릭합니다. 오리지널 이미지에 메뉴 03번, 롤 오버 이미지에는 메뉴 오버 03번을 찾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셀에도 각각 롤 오버 이미지를 세팅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95, 메뉴 4번, 롤 오버 이미지는 메뉴 오버 04번, 네 번째 셀은 130, 롤 오버 이미지 메뉴를 클릭하고 오리지널 이미지에는 메뉴 5번, 롤 오버 이미지에는 메뉴 오버 05번, 다섯 번째는 97, 오리지널 이미지에는 메뉴 6번, 롤 오버 이미지에는 메뉴 오버 6번, 마지막 셀은 85로 설정하고 오리지널 이미지에는 메뉴 07번, 역시 메뉴 오버 07번을 롤 오버 이미지에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모든 롤 오버 이미지 삽입이 끝나면 Ctrl S를 눌러 저장하고 F11을 눌러 삽입된 롤 오버 이미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서브 메뉴 영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체 테이블의 바깥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테이블 메뉴를 클릭합니다. 라우 2, 컬럼스 2, 테이블 위드는 870픽셀, 나머지는 각각 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삽입된 테이블은 얼라인 센터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된 셀들을 전체 드래그하여 선택하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CSS 모드로 전환하도록 합니다. 타겟 룰들을 New Inline Style로 정의하고 Edit Rule 버튼을 클릭합니다. 백그라운드 항목을 클릭하고 백그라운드 이미지의 브라우저 버튼을 클릭합니다. 포토샵에서 작업한 Body BG JPG 파일을 찾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배경으로 쓰이는 Body BG는 HTML 파일 하위 폴더나 같은 폴더에 있어야 합니다. 삽입된 테이블 후 두 번째 열을 모두 드래그하여 선택하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W135로 입력합니다. 테이블 후 두 번째 열 첫 번째 행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버티컬 탑으로 입력합니다. 테이블 메뉴를 클릭하고 라우 6 컬럼스 1 테이블 위드는 100% 나머지는 각각 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삽입된 테이블 후 첫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이번에는 이미지스 이미지 메뉴를 클릭합니다. 포토샵에서 제작한 서브 메뉴 02를 찾아 삽입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셀부터 여섯 번째 셀까지 모두 드래그하여 선택하고 호리젠탈 라이트로 선택합니다. 두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이미지스 이미지 메뉴를 클릭하여 이번에는 서브 메뉴 03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이미지스 롤 오버 메뉴를 클릭합니다. 오리지널 이미지에는 서브 메뉴 04번 롤 오버 이미지에는 서브 메뉴 오버 04번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네 번째 셀부터 여섯 번째 셀까지 해당되는 롤 오버 이미지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모든 롤 오버 이미지 삽입이 끝나면 Ctrl S를 눌러 저장하고 F11을 눌러 삽입된 롤 오버 메뉴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문 콘텐츠 영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큰 테이블 첫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Vertical Tab으로 설정합니다. 컴먼의 테이블 메뉴를 클릭한 후 라우 7, 컬럼스 1, 테이블 위드는 95%, 나머지는 각각 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테이블이 선택된 상태에서 Align Right로 설정합니다. 삽입한 셀에 첫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H는 70, Vertical Middle로 설정합니다. 셀에 1, 괭이 갈매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CSS 스타일 탭에서 New CSS Rule 버튼을 클릭하고 New CSS Rule 대화 상자에서 Selector Type은 Class, Selector Name은 .Style1, Rule Definition은 New Style Sheet 파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OK 버튼을 클릭하고 나오는 대화 상자에서 스타일로 스타일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CSS Rule Definition 대화 상자가 열리면 화면 설계 기획서의 요구사항대로 폰트 패밀리는 공석, 폰트 사이즈는 15포인트, 컬러는 샵 624A0D로 입력하고 라인 하이트는 20포인트,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적용할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CSS 스타일에서 방금 만들어진 스타일1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Apply를 클릭하여 스타일 시트를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두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컴먼의 테이블 메뉴를 클릭합니다. 라우는 1, 칼럼스 2, 테이블 위드는 100%, 나머지는 각각 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삽입한 테이블 후 첫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W350으로 입력합니다. 인서트 패널에서 미디어 SWF 버튼을 클릭하여 플래시에서 작업한 main.swf를 찾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삽입한 테이블 후 두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Horizontal Center, Vertical, Middle로 설정한 후 컴먼의 테이블 메뉴를 클릭합니다. 라우스는 1, 컬럼스 2, 테이블 위드는 90%, 나머지는 각각 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삽입한 테이블의 첫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Horizontal Left, Vertical Top, W80으로 입력합니다. 첫 번째 셀에 제공된 텍스트 파일을 열어 필요한 항목들을 붙여넣기 합니다. 이때 Shift Enter를 눌러 다음 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Horizontal Left, Vertical, Top으로 설정한 후 역시 같은 방법으로 텍스트를 불러오겠습니다. Ctrl-C, Ctrl-V, Ctrl-C, Shift Enter를 누르고 다음 줄에 붙여넣기 합니다. 다음과 같이 붙여넣기가 끝나면 CSS 스타일 탭에서 New CSS Rule 버튼을 클릭하고 Select Type은 Class, Select Name은 .style2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OK 버튼을 클릭하고 Font Family는 울림, Font Size는 10포인트, Color는 샵 000000, 라인 하이트 14포인트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적용할 두 셀을 모두 드래그하여 선택하고 스타일2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Apply로 스타일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Properties 탭에서 HTML 모드로 변경하고 첫 번째 셀에 텍스트만 선택하고 볼드를 적용해줍니다. 큰 테이블 후 세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H20으로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Vertical Top, 컴먼의 테이블 메뉴를 클릭합니다. 라우는 1, 컬럼은 2, 위드는 100%, 나머지는 각각 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삽입한 테이블을 드래그하여 선택하고 Horizontal Left, Vertical Top, W360으로 설정합니다. 제공된 텍스트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을 복사하고 첫 번째 셀에 붙여넣습니다. 다시 두 번째 단락을 선택하고 두 번째 셀에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선택하여 스타일 2번 스타일 시트를 적용합니다. 큰 테이블의 다섯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H20으로 입력합니다. 여섯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테이블 메뉴를 클릭합니다. 라우스 1, 컬럼스 11, 위드 100%, 나머지는 각각 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삽입된 테이블 후 각각 홀수 번째 셀을 선택하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W97로 입력합니다. 첫 번째 셀에 커서를 입지시키고 이미지스 이미지 메뉴를 클릭합니다. 포토샵에서 제작한 IMG1 JPG를 찾아 삽입하도록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홀수 번째 셀에 각각의 썸네일 이미지를 삽입해 보겠습니다. 모든 삽입이 끝나면 파일, 뉴 메뉴를 실행합니다. 크리에이트 메뉴를 클릭하여 새로운 창을 엽니다. 인서트 패널에서 이미지스 이미지 메뉴를 클릭하여 버드 IMG1을 불러오도록 합니다. 컨트롤 J를 눌러 페이지 프로퍼티스 대화 상자를 열고 마진을 모두 0으로 입력합니다. 컨트롤 S를 눌러 줌1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index.html 파일로 돌아옵니다. 첫 번째 썸네일 이미지를 클릭하고 태그 인스펙터 창을 엽니다. behaviors를 클릭하고 플러스를 클릭하여 오픈 브라우저 윈도우 메뉴를 클릭합니다. 오픈 브라우저 윈도우 대화 상자가 열리면 URL to display를 브라우저 버튼을 클릭하여 방금 만든 줌1.html 파일을 불러옵니다. 위드 400, 하이트 300으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태그 인스펙터 창에서 이벤트는 onClick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세 번째 각각의 홀수 번째 셀에 같은 줌html 파일을 만들어 연동하도록 합니다. 전체 테이블의 바깥쪽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큰번에 테이블 메뉴를 클릭합니다. 라우 1, 컬럼스 2, 위드는 870px, 나머지는 각각 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삽입된 셀이 선택된 상태에서 얼라인 센터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W37로 입력합니다. 두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텍스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2005 카피라이트 노탐방 All Right Reserved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CSS 스타일 패널에서 New CSS Rule 버튼을 클릭하고 셀렉터 타입은 클래스, 셀렉터 네임은 .style3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OK 버튼을 클릭하고 CSS Rule Definition 대화 상자에서 font family는 바탕체, font size는 10포인트, color 샵333999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적용할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스타일 3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어플라이 메뉴를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스타일 시트를 적용합니다.
독도 탐방 텍스트만 드래그하여 선택합니다.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볼드를 눌러 텍스트를 두껍게 만들고 인서트 패널에서 이메일 링크를 클릭합니다. 텍스트는 독도 탐방, 이메일은 master@docto.co.kr을 입력합니다. 컨트롤 S를 눌러 저장하고 F11을 눌러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것으로 드림위버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